애플 코리아 합격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역사는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지니악이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MP3 플레이어 아이팟을 출시했고, 2007년에는 스마트폰 아이폰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아이팟 맥스 등 수많은 제품을 개발했고, 기존 제품군을 업데이트한 신상품도 끊임없이 출시하며 매니아층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레주메이크 1대1 맞춤 취업 이직 컨설팅을 통한 애플 코리아 서류 전형 합격 사례와 글로벌 IT 기업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코리아 서류 전형 합격 스펙입니다.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신입 지원자였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은 없었지만, 대학생 때 IT 관련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설명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애플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며 특별히 잘 다뤘다고 이러한 자신의 스펙으로도 애플 코리아 판매 직군에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하였습니다. 지원자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애플 코리아 합격 사례를 찾아보던 중 레주메이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제출한 기존 이력서를 살펴보니 10년 전의 중학생 때 했던 동아리부터 최근까지 했던 모든 활동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전화로 대화를 나눠보니 신입 지원자이기 때문에 뭔가 많이 적을수록 유리할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작성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에게 정작 도움이 되는 이력은 최근 1, 2년 사이에 했던 아르바이트 두 개였습니다. 애플 코리아 판매직 관련 직무로 취업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IT 제품을 사용자에게 알려줬던 경험이 유리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애플 제품을 무조건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있으며 애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기존 이력서의 문제점을 알게 된 지원자는 바로 국문 이력서 작성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글로 설명하는 데 어려워하는 지원자를 위해서 30분 정도 전화로 직접 질문하며 의미 있는 에피소드를 찾아냈습니다. 애플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데도 능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작성해 주었습니다. 제품마다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줄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때 사용했던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을 때 직접 해결했던 경험도 기재하였습니다. 완성된 이력서를 받아본 지원자는 자신이 했던 경험이 깔끔하게 정돈됐고, 무엇보다 판매 직무에 적합하게 탈바꿈됐다는 것에 감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대로 애플 코리아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자신의 스펙으로는 서류 전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조차 안 했던 지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력서 제출 후 2주가 지나기 전에 서류 전형 합격 소식을 애플 코리아 인사 담당자로부터 이메일로 안내받았습니다. 면접 전에는 인사 담당자가 보내준 설문지를 작성해 회신해야 했고, 작성 후 레주메이크 채용 전문가에게 꼼꼼하게 검토받았습니다. 국문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을 준비한 지원자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만족해야 하였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